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참 박주현 변호사가 이번에 큰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고 나면 복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둑을 찬찬히 두면서 이제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 성낸지 이제 복기를 하는데 이번 이제 3구 대선을 제가 찬찬히 복기를 해보니까 그 3월 5일 날 사전투표 이틀째 날 확진자 사전투표가 시행될 당시에 서울시 은평구 신사 1동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여러 장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을 박주인 변호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시간 중계를 했고 그것이 이제 현재 박주인 변호사의 그런 그 유튜브 박주인 변호사 TV에 59분 영상으로 올라 있고 저는 이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하면서 이번 3구 대선에서 큰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그런 계기 가운데 하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박주현 변호사가 59분짜리를 찍어서 내보냈던 그게 그 당시 한 99만 정도가 시청을 한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200만 명이 넘었고 그게 이제 역사적 영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에서는 그 내용을 풀로 내보내고, 그 다음 유튜브 채널인 하면 되겠지에서 5분 다이제스트를 한걸 가지고 내보내면서 밑에다가 하이프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신사 일동에 가시게 됐고, 보신 분도 계시지만 박주현 변호사 관점에서 한번 그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의미, 이제 그게 3월 9일 날 당일 투표에 확진자 투표에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계획을 상당 부분 와해를 시켜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직접 투표도 하게 되고 비밀 투표도 하게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 양반들이 손해를 봤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세팅 값 중에 일그러진 그 퍼센트가 그 사전투표, 확진자 투표에 대한 부정을 발각한 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실 그 중요하죠.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강큰 이야기 이제 1부, 2부를 찍었습니다. 찍고, 그걸 이제 상영을 지금 했는데요. 거기 이제 2부에 대해서 팔로우 더 파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초창기 팔로우 더 파티의 그 문자열이 틀렸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잘못됐던, 배열이 잘못됐던 이유가, 그 공주 부여 청량에 있어서 전자개표기를 리셋하는 바람에 그 문자열이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팔로우 더 파티 문자열이 깨졌던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사실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의 세팅값 혹은 그들이 세팅값이 몇 퍼센트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팅값을 깨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세팅값을 그러셨구나. 깨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심은 절대적으로 그반 이재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민심을 믿고 세팅값을 깨는데 좀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할수 있는 게 결국 부정선거 감시대, 그리고 국민의힘 그 공명선거 추진단, 뭐 이런 거 채널이 있었습니다. 채널이 있었고, 저한테 이제 각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각종 보고가 올라와서, 예를 들면 제가 출동할 건 출동을 하고 조언할 건 조언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4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에 참관인으로 그 봉인지에 간인을 한걸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입건을 했었어요. 입건을. 정당한 참관 행위를 했고 그랬는데 입건을 하고 그 사람 참관인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히려 고소를 하고 그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언을 했는데, 이렇게 조언을 하는 정도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은평구 신사 1동 같은 경우에 신사 1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가 빨리 좀 크게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종 의원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가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대략 몇 그래서 시 제가 정도였습니까? 그때가 한 6시 좀 넘었을 그러니까 때였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사전투표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네요.
확진자 사전투표는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게 또, 박사님, 이게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원래 확진자 사전투표는 6시로 공지가 당연히 됐었습니다. 저는 6시로 알고 있죠. 그런데 얘들이 5시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급격한 단일화 때문에 얘들도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6시부터 했을 때의 투표수로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겠네요. 5시로 갑작스럽게 바꿨고요. 저한테 5시 한 조금 넘어서부터인가? 아무튼 6시 전후해서 바로 왔었고, 제가 이제 출동을 하는데, 저는 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좀 오래 가는데 오래 걸렸었습니다. 오래 걸렸고, 도착하니까 아직도 계속 긴장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시간이 되게 몇 시였습니까? 7시 조금 넘었던 것 상당히 같습니다. 시간이 7시. 경과됐구나.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에 도착하셨을 때는, 예. 7시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게 은평구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 좀 끝자락이잖아요. 예. 일산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얘기를 딱 듣고, 그리고 사실 가는 중에도 각종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보고가 결국에 뭐냐면, 확진자 투표에 있어서 엄청난 부정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봉투 안에 또 다른 이재명 표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곳이 이것이고,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갔는데, 또 은평구에 있는 홍인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황재원 구의원 등은 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그냥 제가 보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이제 직접 설명을 아주 잘하셨는데, 국민의힘 그 당복을 입고 계시는 남자분은 뭐 성함을 아시? 황재원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시구나. 그리고 또 구의원입니다. 아주 조리 있게 말씀하신 여성분은, 홍인정 당협위원장입니다. 아, 그분이 홍인정 당협위원장이시구나. 아, 참,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참두 분,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게, 정말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계속해 주시죠. 저는 사실 부정선거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그 현장을 국민들한테 최대한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으면 당장 투표함하고 다그 명부랑 본인 확인기랑 이걸 싹다 까발릴 건데, 그걸 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에 초점을 둬서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때마침 홍인정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은평구도 당일 투표는 이깁니다. 사전투표에서 집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홍인정 당협위원장은 관내 사전투표도 다 세웠습니다. 참관인들을 보내가지고 다 헤아렸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 관심 있는 상태에다가, 분이시구나.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짜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4.15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홍인정 당협위원장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선거 무효소송 제기를 했다가, 지금 선관위가 조사 명목으로 압박을 하는 바람에 포기하셨구나. 포기를 하셨어요. 취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겠죠. 예.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잘 보셨던 상황이었고, 저는 일단 가서 이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각 선거구에서 확진자 투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착안을 하고, 이제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신고한 사람은 어떤 것을 봤는지, 그리고 때마침 그것이 한 장이 아니라 세 장이라는 점을 착안을 했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가 어떤 식의 운영을 했는지를 국민한테 보여주면은, 이거 뭐 국민들이 더알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참 황당했죠.
예,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100% 부정선거를 할 건데, 예. 3월 9일날 이재명이 이기면 그때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각각에 있는 부정선거를 국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딱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사실 제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일야당 정도 돼가지고 그거를 철저히 참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달라졌겠지만 지금 어쨌든 저 국민의힘당에 있는 저 지도부라는 인간들이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 국민의힘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정한 국민의힘, 그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리자 이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상세히 해주셨는데, 한번더 확인한 점에서 첫 번째는 아주 짧게 그 소위 3월 5일 확진자 사전투표의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이 내용을 한번더 정확하게 딱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죠. 이제 그 현장에서 발각된 것은 3명한테 봉투가 3장이 전달되었고, 그다음에 투표지도 3장이 전달되었는데, 봉투 안에 또 이재명용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한 명, 3명한테 6장의 투표지가 배부가 되었고, 한 장씩은 전부 다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였다는 이미 거죠. 그래서 이재명으로 기표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것을 원 플러스 원 행사다, 이렇게 부르네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중요한 점은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본인 유권자가 자기가 기표를 하고 나서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제3자인 그 참관인이 아니라 투표 사무원이나 투표 관리관을 통해서 투표함에 집어넣도록 하고 있는데 그 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사무원이 그걸 바꿔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끼워넣기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문제였습니다. 소쿠리가 동원되고 플라스틱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뭐 종이 박스가 동원되고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핵심은 확진자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호복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지금 이제야 뭐 박사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참관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투표 사무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저 투표 사무원들 중에도 그 저한테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 사무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표 사무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그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라. 그다음에 몇 명인지 세 가지고 그 투표 그 기록이랑 자기가 생 기록이랑 비교를 해라. 그리고 특이 동향을 보고해라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확진자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정말 그 저한테 보고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확진자 투표를 거미단다고 안간 거예요. 그 오미크론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아,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 들어가 있을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내보내는데 뭔가를 하려고 내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확진자 그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체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때마침 그 봉투 안에 이상한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또 다시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건 정말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그렇게 이제 한 네. 사람한테 그 기표되지 않는 투표 용지가 제공되고 사전투표 용지가 제공되고 그리고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 용지, 이재명 후보로 사전투표 용지가 제공된 것은 그 법적으로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부정선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안 넣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고요. 직접 선거, 그 직접 비밀선거 같은 선거를 개념이. 위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밀 선거도 위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배고, 그리고 그 은평구에서 벌어진 그 부정선거 현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투표지를 또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넣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처에서 그게 있습니다. 네. 모처에서 제작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사일동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하게끔 해서 제3지에서 별도로 모처에서 만들어서 봉투나 또 다른 제3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제조된 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사실 신사일동에 벌어졌던 그 부정선거 현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뭐 이제 그냥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 은평구 신사일동의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부정선거의 현장을 포착한 아주 보기 드문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각종 정황들은 있었지만 그 현장을 그 고스란히 담았고 다만 그또 핵심은 뭐냐면 투표 관리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이 한 장만 그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리고 투표 관리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봉투를 받고 있다가 실수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에 알려졌는데 바로 그 황재원 의원이 왜한 장이냐 지금 한명두명세 명이지 않았냐 그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또 봉투 안에 두 장이 든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총네 장인 거예요, 네 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었구나.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투표 관리관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야 이거는 뭔가 큰 유착관계가 있는 부정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증을 굳힐 수 그 있는 투표 그런 관리관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우리가 대신 넣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이 왜 아니냐 이게 직접 투표 원칙도 위배되고 비밀선거 원칙도 위배되는 데다가 누가 그거를 했냐 라고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 직원이 지침에 그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선관위가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가져와 봐라 이랬는데 그걸 가져오는 것도 한 시간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지침 아닙니까? 투표함에 넣는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참. 얘기하면서 지침을 가져와 보냈는데 지침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침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현장에서 지침을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침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장 바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투표관리관이나 선관위 직원이라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없으면은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보내봐 이렇게 사진이나 카톡 바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도 한 시간 한반 정도가 넘었다는 거는 지침을 만들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그 정도면. 이제 박주인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그 현장 99만 명 뷰가 생긴 그 소위 은평구 신상일동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표가 한 사람당 한 장씩 석장 그리고 또 안에 투표함 안에 또한장 있었던 내용을 그 영상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김형철 공군 중장님 모시고 인터뷰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촉이 있으니까 이게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역사적으로 대단히 기념비적인 영상이구나. 아, 이게 엄청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해설을 함도 해주는 게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3월 5일 날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3월 6일 날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김웅, 유경준, 네. 네. 그다음에 이영 다 네. 사전투표 동의했던 사람이죠. 김웅 씨 빼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 강성규 이분들이 네. 과천 청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3월 6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5일에 3월 5일 날. 네. 그 제 영상이 방송되고 나서 바로 방문했습니까? 9, 네, 9시 정도. 저녁 9시 조금 넘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사전 투표 동의를 아주 열심히 했던 성윤종이십니까? 성 뭐 그분은 성윤환? 예, 성윤환 네. 씨. 예, 예. 예, 그분이 뭐 아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선거 이 저 선거 무효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선관위 예. 관계자들에게 막 그냥 퍼붓는 내용도 나오고 또 그 예. 과정에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국민이 난동을 부렸다 이런 유의 또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사태가 심각하니까 문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네. 사과를 했죠. 예, 사과를 하고 선관위가 네. 갱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그 네. 사과 성명이 돼 유감 성명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어져 가지고 3월 9일 날 네.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차질이 상당히 빚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서 그, 세팅값이 조금 일그러졌을 겁니다. 예,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때 저도 그때 성북구 갔다가 다시 과천 선관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과천 선관위 앞에서 연설을 한번 하고 집에 갔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돌아갔었는데요. 선관위들이 움찔하게끔 만들었어요. 움찔했다는 거죠. 위축되게.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유경준이나 이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기 때문에. 예. 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유경준 의원은 서울시 선대위에서 그때 서울시장 선거 때도 사전투표 독려해야 된다고 해서 한판 붙었던 사람이고요. 이영 의원은 제가 2020년에 4.15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찾았던 위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그래가지고 실컷 설명을 했는데 뭔가 아는 인지하는 듯하면서도 남들한테는 자기가 박주현 변호사 설명을 들었다는 말씀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 왜 그런지 참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이야기. 사전투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사전투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안위나 이런 쪽에서 압박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간 거였거든요. 그 당 고위직한테 지시를 받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압박을 했고 사람들이 이거는 나중에 이재명 이기면 밀란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느끼게끔 그리고 예.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커졌을 만큼 위기를 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뭐 이제 저도 이제 판사 검사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그렇게 막 신뢰하지는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판사 친구도 오고 검사 친구도 왔는데 판사 친구도 야 어떻게 사전투표를 저딴 식으로 하냐 진짜 부정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부정 같다 예, 부정이다 예, 아니고 예. 검사 친구도 야 난 이때까지는 이 말을 그냥 콧등으로 들었는데 귀등으로 들었는데 진짜 표 바꿔치기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야 씨 진짜 그 고소장 제출하면 고발장 제출하면 수사나 똑바로 좀 해라. 이게 뭐냐 이게 막 이렇게 제가 좀 압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아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박주현 변호사님 조금 전에.